4월 9일 셀트리온 장중거래 좀 한번 볼까요? 일단 코스피는 개인이 3,908억 원 매수, 외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진짜 주구장창 파네요. 1,865억 원 매도입니다. 코스닥은 988.92, 개인과 외인이 매수 중이고 기관이 역시 매도 중이네요. 326억 원 매도. 코스피는 6.67% 하락한 3136입니다.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은 지금 31만 1500원, 31만 2000원 왔다갔다 하고요. 오늘 거래 매도 상위 한번 볼까요? 신한투자, 미래에셋, 키움증권, 삼성, NH투자. 오늘은 선봉으로 신한투자가 나왔네요. 여러분, 신한투자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얼마 전에 9년 동안 차명거래에서 벌금 1,100만원 두드려 맞았습니다. 신한투자 냄새가 아주 풀풀풀 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H투자 직원들의 투기보다도 이 금융 쪽 이쪽 직원들이 훨씬 더 방만하게 이 불법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입니다. 61선 314,891억원이 지금 저항선으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주봉선은 오늘 양봉을 마감하려면 시가 318,000원 위에서 마감해야지 주봉 양봉이 마감 가능한데, 밑꼬리 좀 달린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좋겠는데 오늘 뭐 시간상으로 조금 쉽지 않겠죠. 신한투자 오늘 좀 그만 팔아줄래? 직원 단속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네. 여러분, 조금 지루한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수출, 대량 수출 뉴스를 기다리며 또 하루 버티시죠. 화이팅입니다.